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깍깍깍.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민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에 이어서 사탄, 고대의 문화, 즉, 삼국의 문화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예쁘게 그 분필이 좀 정리가 떼기 어렵네요. 네. 자, 아무튼, 네,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삼국의 문화할 겁니다. 네, 통일신라 발해는 후회하고요. 일단은 삼국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은 저는 표로 한다고 했죠. 표로 한다고 했죠. 자, 일단 위에는 국가 어떠한 네, 분야로 해야 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정의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먼저 언급하면 좀 괜찮은 부분들이요. 네,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아, 네, 통일신라 발해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발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통일신라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밑부분에 변수를 두시고요. 밑에는 어떻게 변수를 두는 게 좋을까 보겠습니다. 자, 문화에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네, 무던 양식이라는 겁니다. 네, 무던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보통 이 나라들은요 종교랑 관련된 문화 발달이 아주 많습니다.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불교는 빠질 수가 없죠.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 위해서, 백성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네, 아주 고등 종교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불교가. 그런데 이것도 역시 파생해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불교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이죠. 그리고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상체계 있죠? 맞습니다. 사상체계. 요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유교랑 도교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그리지 못하겠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만 언급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신라의 탑이라 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아실 겁니다. 네, 다보탑, 석가탑 이런 게 있겠죠. 물론 더 있습니다. 뭐 분황사 석탑이라든지 모던 석탑이라든지 더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드는 거니까요. 자, 한 개만 더 예를 드려볼까요? 자, 백제에 있던 뭐 어떤 예, 탑, 일단 무덤부터 해볼게요. 백제 무덤 어떤 게 있냐면요, 초기에는 네, 돌무지 무덤, 네, 돌무지 무덤이 있고요. 자, 백제 후기가 되면요, 웅진 뭐 사비 시기로 가면은 네, 굴식 돌방 무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크기상 지금 제가 안 맞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좀 지워서 일단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나라들이랑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빈칸도 있겠지만 네, 빈칸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다 이제 종교랑 어떠한 네, 문화 건축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또 추가로 발제했습니다. 방금은 네, 그 국가만의 어떤 특정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이번에는 자, 어떤 국가랑 어떤 교류를 했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 서역, 일본입니다. 보통 이 세 부류로 많이 교류를 했다는 얘기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국과 백제랑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문화의 흔적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양직공동 이런 게 있겠죠? 네, 중국이 백제의 사신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중국이죠. 송제 양진이라는 네 나라가 남중국 남조 시대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나라였습니다. 예, 양나라에 파견된 신화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발해랑 일본이랑 연관시킨다 한다면요. 뭐 일본과 발해와 관련되어 있는 뭐 문화적인 시상시 장치, 일본도 네, 일본하고 발해를 잇는 바닷길을 일본도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뭐 양태산, 왕효령 이런 인물들 있죠. 네, 물론 뭐 다른 국가도 연계되겠지만 일본에 파견된 발해의 인물들이죠. 네, 그런 것도 역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서역과 신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역에서 온 신라의 어떤 물품들이 있습니다. 로망글라스 같은 거 있죠? 네, 유리잔 이런 거 있죠? 유리잔. 원래 신라에는요, 유리잔이 없죠. 하지만 로마에서 서쪽으로 와서 서역 지방, 중앙아시아 지방이죠. 중앙아시아. 거기서 멀리는 중국 신라까지 이런 물품이 옵니다. 좀 놀라운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또 항목별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하나의 표가 완성되죠. 방금 께 고대 문화 가로 1번이라면요. 이거는 고대 문화 가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깔끔하게 문화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문화 부분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류에 따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연재를 할 거니까요.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너무 그 굵직한 틀만 잡은 것 같아서 뭐 한두 개념은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될 거니까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맥잡기 한국사를 계속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맥을 잡겠습니다. You are good. 주민수였습니다.